영동지방의 눈이 9일 만에 그쳤습니다. 기상 관측이래 가장 긴 시간 동안 눈이 이어진 기록인데요. 내린 눈의 양도 가장 많았습니다.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.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.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. 설상가상, 영동지방은 하얀 눈 속에 갇혔습니다. 지난 6일부터 연속 9일째,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시간 계속된 눈 기록이 세워졌습니다. 눈의 양도 엄청납니다. 6일부터 12일까지 북강릉에는 110cm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. 반나절 정도 쉬었던 눈은 다시 시작돼 13일 38.2cm,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1.7cm를 기록했습니다. 총 적설량이 150cm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눈폭탄입니다. 북고 남저영의 기압 배치가 9일 동안 유지되면서 따뜻한 수증기가 동풍을 타고 동해안으로 유입된 데다가 태백산맥의 지형적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폭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. 게다가 눈이 모두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눈인 탓에 곳곳이 무너지는 등 시설물 피해도 컸습니다. 2011년 이후 3년 만에 재현된 영동의 2월 대폭설. 새로운 기상 기록을 만든 채 일단락이 됐습니다. YTN 웨더 정혜윤입니다.